은둔님도 은둔 아닌가요? 저도 은둔 맞습니다. 네. 저도 은둔이고요. 근데 은둔 치고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. 그때 처음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. 진짜 공항에서 도착하고 혼자서 공항버스 타서 서울 왔어요. 서울 왔는데 자 그때 이미 제 자취방 이미 마련되어 있고 가서 짐 풀고 자나 이제 뭐 하지? 여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동네에 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. 그럼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. 새로운 곳에 가면은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? 어플 키는 거죠. 어플 켜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고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어플 키면서 근처에 일단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쪽지 날리고. 그 첫날에 진짜 도착하자마자 한명 만났어요. 그때 바로 막 5분 거리에 사시는 분을 만났고 결국은 잘안 됐지만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사람 만나려고 했었어요.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뭐 교포를 뭐 비선호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못생겨서 그런 건지 결국은 오래 못 가요. 그럼 그런데 뭐저 궁금한 게, 네 준홍님은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일 때문일 수도 있고 학교, 학업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. 네 네. 어떤 이유 때문에 오셨어요? 저는 남자 만나고 싶었어요.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한국까지 왔다고요? 그 이유 하나만으로? 에, 그건 아니죠.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고, 근데 그것도 이유 하나예요.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었어요. 외국보다. 그냥 그삶 자체가 우리나라가 훨씬 나아요, 솔직히. 그쵸. 그런 건 저도 많이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. 에, 그래서 여기서 일단 살고 싶고, 그리고 여기 살면서도 당연히 뭐 친구도 사귀고 싶고, 연애도 하고 싶고, 뭐 한국 남자도 만나고 싶죠. 그거는 솔직하게. 외국에서는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있어도, 거기는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끼리만 만나고 놀고, 또뭐 유학생끼리만 놀고, 교포끼리만 놀고, 약간 그런 게 그런, 있어요? 예, 그런 무리가 있어서 진짜 한국에서 온 분들과 교포분들을 아예 터치가 안 해요. 그냥 서로 관심 없는 거예요. 뭐 아니면 뭐그 한국 분들이 그 한국 분들만 만나고 다른 외국인 아예 안 만나요. 아니, 저는 약간 좀 어중간하게 저는 아니 뭐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교포지만 근데 웬만한 교포들이 한국어를 못해요. 근데 저는 잘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약간 한국 사람들과 놀 수도 있고 뭐 교포들과 놀 수도 있고 그래서 둘다 놀았어요. 저는 그 저랑 그 유학생 형들도 좀 있고 아니면 그냥 교포 형들도 있었어요. 학교 다니면서.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이고 이쪽 사람들은 더 심해요. 그런 거.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은 교포 생활을 하시면서 네. 외국인을 만날 생각도 보통은 많이 하지 않아요? 저는 관심 없어요. 아, 저는 외국에서 외국인을 많이 봤잖아요. 모든 사람 다 네네. 봤어요. 거기서 흑인, 백인, 인도인, 뭐 그런 종족 다본 적은 있어요. 근데 진짜 관심 1도 없어요. 여러분, 야동 보잖아요? 여러분은 서양 야동을 봐요? 동양 야동을 봐요? 저는 서양 보지도 않아요. 네. 저도 동양을 보는 것 같아요. 서양을 보지도 않아요. 관심도 없어요. 그냥 동양 거만 봐요. 그럼 제가 연애나 친구 사귀는 것도 솔직히 조금 그래요. 외국인은 솔직히, 예. 이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아니고 그냥 취향이에요. 그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해요. 저랑.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섞였어요. 그래서 어떤 마인드는 동양 마인드고 어떤 마인드는 서양 마인드예요. 그래서 저는 둘다 이해하지만 저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처럼 약간 예의 바른 거 좋아하고 그막 나이 따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좀 봐요 그런 거. 그래서 서양인은 그런 거 없어요. 저는 우리나라를 되게 좋아하는 게 형동생 그런 사이. 근데 맞아요, 맞아요. 외국에서 그런 거 없거든요. 나이 상관없이 다 친구예요. 저랑 80세 할아버지도 친구 될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게안 좋아해요. 그래서 외국인을 안 만나요. 제가 약간 유일하게,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크구나. 그쵸. 그쵸? 문화적인 차이가 제일 크고,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괜찮아요. 아니면, 나 오히려 서양 쪽인 그런 거 좋아해요. 나는 다 반말하고 싶고, 난 존댓말 하기 싫고, 형도 싫고, 그냥 다 친구였으면 좋겠어요. 그런 사람도 뭐 충분히 이해하고, 근데 저는 아니에요. 저는 진짜 동방예의지국에서 자른 그런 사람 같아요. 예의가 엄청 중요하고, 저는 형들한테는 깍듯이 그렇게 하고, 동생들한테는 조금 더뭐 챙겨주고, 뭐 편하게 하고, 약간, 저는 그런 게 있어요. 결론은 저는 외국에서 사는 거는 저랑 안 맞는다. 저는 차라리 한국 와서 제가 좋아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보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. 그런 마음입니다. 제가 예전에
다른 사업을 하나 했었었는데, 네. 그때는 저 친구랑 동업을 했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외국계 기업에서 일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친구라서 그 마인드가 딱 준호님 같았어요. 약간 문화적인 느낌이. 그래서 되게 일적으로는 약간 개인주의적인데 되게 심플하면서 되게 실용적인 부분이 되게 많고, 그러면서 또 동양적인 그런 어떤 동방 예의 같은 것도 잘 지키는 그런 친구였는데, 약간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보다 약간 필요한 부분에서는 개인적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의 잘 지키고 이런 부분이 정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. 일단 여러분도 되게 다 아시겠지만 외국은 개인주의, 우리는 그 뭐야, 약간 우리는 그 공동체주의? 공동체주의, 네네, 그 단체주의. 약간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은 뭐좀안 좋게 보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건만 봐도 문화 차이가 확 보이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터지기 때문에 자 우리 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나가지 마시고 막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켰잖아요. 어느 정도는. 근데 맞아요. 외국에서 처음 그거 했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빡 유하고 그냥 밖에 나가요. 네가 뭔데, 정부가 뭔데 나보고 집에 나가지 말래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. 그래서 거기 지금 막 몇십만 명이 감염되고 엄청 큰 문제가 됐잖아요. 우리나라보다는. 그리고 그쵸. 거기 뭐, 사람들도 다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이죠. 그렇죠. 그래서 맞아요. 규현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도 조금씩 그런 서양 개인주의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. 저는 솔직히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. 요즘 그 젊은 분들이 너무 개인주의예요. 약간 우리나라의 그 색깔, 그런 문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쵸, 오지랖도 넓다고.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공동체주의 같은 느낌의 어떤 생활이라면 어쩌면 사고가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선동질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.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자유롭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,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문제 해결성에 의해서는 되게 큰 장점이 될수 있고요. 그리고 또 서양에 있는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업무적, 그러니까 어떤 업무적 프로세스에 의하면 상당히 그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어요. 그렇죠. 예. 그렇게 따지고 보면, 그렇기에 미국이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느낌이 있고요. 그래서 정말 좀 중간 어디쯤에,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잘 흡수하면 좋은데, 문제는,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는 뭔가 내가 필요한 것, 그리고 내가 좋은 쪽으로만 그걸 습득하고 개인적인 부분을 받아들인다는 게 조금 안쓰럽긴 하죠. 딱그 장점만 모였으면은 진짜 좋긴 한데,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쵸, 그쵸. 우리 세대는 아니지만 뭐 나중에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범준님 진짜 고품격 라디오 방송이다. 처음엔 준홍님 야한 것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, 자 여러분 공영방송은 아유. 아니고 그냥 토론 분위기가 좋아요. 서로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. 저는 제 생각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, 그럼 우리의 생각을 말하면서 서로의 그런 뭐 몰랐던 점, 아, 이 생각을 못했네, 뭐 그런 거를 보완하면서 서로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. 여러분이 뭐 이거 들으면서 약간 뭐지? 나 EBS 보고 있는 건가? 약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만, 이게 가끔씩 그냥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. 가끔씩.